고구마는 최근 이제 최고의 산업 식물로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구마 우리나라에 1763년도에 일본 대마도에서 처음 이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너왔는데요. 현재 세계 7대 식량 작물로 평가되고 있고 열대, 아열대, 온대 지역에 재배가 가능하뿐만 아니라 식용이라든지 사료용, 산업 소재, 전분이라든지 생산용으로 고구마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다른 작물과 다르리 이 건조 등 어떤 척박한 토양에서 다른 작물과 비교하여 훨씬 더 잘 자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양 유실이 적고 태풍 등 이렇게 재해에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마를 재배를 할 때 다른 작물에 비해서 농약과 비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부와 지하부를 모두 이용 가능하는 작물입니다. 조금 분리 지역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도 부족하고 어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분리 지역의 어떤 토양을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건조 지역이라든지 염분 지역 그리고 폐강산 지역을 포함하는 오염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라든지 카자흐스탄, 몽골 그리고 중동 더 멀리는 터키, 알제리까지 어떤 북방 고구마가 북방 고구마의 어떤 북방 로드를 개척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